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재 프리미엄 vs 프레스티지 2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를 처음으로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아재 47P1QM 모델 네. 167만 7천원, 그리고 아재 2407F 모델, 요게 이제 프리스티지죠. 339만 9천원. 해서 두 개를 은총 씨의 또 뽕키 낭낭한 펑키 장르인 뽕키. 그죠? 뽕키. 네, 뽕키로 저희가 한번 시연을, 비교 시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 바로 이어서 아이바네즈 아재 42P1, 이게 프리미엄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인 아재 2204B 모델. 이렇게 두 가지 프리미엄과 프리스티지를 또 비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204B 모델은 이제 블랙 모델인데 이 모델이 지금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스쿼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 바로 다이렉트로 점수 비교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204B 모델이 은총 씨가 아재 팬서, 블랙 팬서에서 이제 따오신 거죠. 선생님은 아재 블랙키, 저는 흑장미, 이렇게 해서 선생님 10, 은총 씨랑 제가 9.5,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아재 42P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2월에 했었는데 당시에 81.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은 사운드가 29-30-29, 가성비가 17-17-18, 편의성 17-18-18, 디자인 17-16-18에서 CUD가 굉장히 좋은 아이바네즈 특유의 그 미친 가성비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재 스탠다드, 은총 씨는 심플 이즈 베스트, 저는 하이페리온의 은총,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아재사이 피온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로 하이페리온이 험버커로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인 204B 같은 경우에는 하이페리온은 맞는데 험싱싱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구성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험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이나믹스 10, 10가지고요. 그리고 험싱싱은 다이나믹스 9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프리미엄이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스티지가 엘더, 그리고 넥은 둘 다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판에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은 지판에 로스티드 메이플 닷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수치나 이런 뭐 전체적인 피지컬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무게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탑이 그 픽가드가 프레스티지 모델에만 픽가드가 있어요. 나머지 뭐 실측 사이즈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T1502 프리미엄에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T1802가 프레스티지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뽕키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르로 이제 해볼까요? 아, 이거 뭐 사실 저희가 오늘 의도하려고는 아닌데 뭐 날짜는 사실 같은 날 촬영하는 건데 그 우리 그 국민 코드 있잖아요. 국민 코드로 하는 어떤 장르의 국민 코드였는데, 이게 사실 쏘아 올린 그 첫 번째 분은 이제 다이나믹 듀오 형들인데 그 이제 죽일놈이나 이제 뭐 죽일놈 다음에 나왔던 게 거기서 거기였나 뭐. 근데 그 코드 진행이 사실 너무나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이고, 436 5-1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국님의 곡도 네, 그 세븐도 그런 느낌이고. 예, 진행인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오늘은 좀 R&B. 그러니까 알바네즈 아재 시리즈가 락에도 찰떡이지만 사실 이게 아재 시리즈 자체가 이제 기획돼서 나온 게 범용 기타를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바네즈에서 잡아보자고 나온 기타고, 실제로 해외에도 이제 많은 네오소울 뮤지션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그쪽으로 좀 사운드 컨셉을 잡고 나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맨날 락 범용이다 보니까 락킹한 사운드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약간 네오소울과 좀 팝이 섞여있는 그런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간단한 뭐 드럼 베이스 반주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R&B로 가다가 그래도 이 락적인 사운드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R&B도 보면은 뭐 너무 옛날 형들 이야기긴 한데 어셔 형들 콘서트 가보면 기타 난리 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R&B에서 락앤디로 살짝 그렇죠. 좋네요. 락앤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바퀴에서 이제 오픈 하이햇을 써서 약간 좀 락질감을 좀 더 주셨네요. 그러면 첫 번째 톤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쓸 데가 많아요, 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톤 녹음했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톤은 몇 단으로? 4단으로 하신 거죠? 네, 4단으로 했고 그 요거 뭐죠? 얼터 스위치. 네, 얼터 스위치 켰고요. 네. 이제 끄겠습니다. 끄고 이제 프론트 픽업 가볼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이런 장르에도 아재의 범용성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네요. 아,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 다음은 1단으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더블링 하겠죠. 그렇죠.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뭐 기타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장르적 접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예산이 많이 없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재 시리즈는 정말 좋은 시리즈입니다. 진짜 뭘 사도 실망시키지 않는 돈값 하는 그리고 프리미엄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지난 그죠?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멋있다 기타리스트다. 마지막 엔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중간에 B 누르는 것도 간지나죠. 네.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죠. 네. 네. 네, 사운드 정리 좀 해볼게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시간에 재즈 마스터를 방영을 했었을 때는 네.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소 때 많이 하는 장르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장르성 음악을 때때로는 하겠지만 이게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도 빈티지 기타류에 잘 만들어진 기타를 딱 접했을 때 뭐 녹음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합주를 하면 우와 좋다 하다가 이런 레코딩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너무나 익숙한 이런 팝적인 맞아요. 사운드가 잘 나는 기타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나? 역시 약간 이런 맞아요. 마음의 안정을 되게 주는 이런 감들인데 지금 이게 아까 그 드라이브 백킹 질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다 조합이 됐을 때 이 기타가 나올 때 나와주고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 해주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지 그 아재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이유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타함에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몇 단 마샬 들어볼게요. 이거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확실히 렉탐으로 옮겨왔을 때 녹음을 하면서 트랙이 정리됐을 때 오늘 이 안정감이 맞아요. 몇 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가 출력도 좋고 이제 이 사운드를 이펙팅을 거쳐서 나가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시스템이 돼 있는 기타들을 이제 레코딩으로 했을 때 이 프로듀서로서도 이 사운드를 받았을 때 느끼는 안정감 이 연주자가 칠 때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하는 안정감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스트렛인데 보통 보면 이제 험싱싱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슈퍼스트렛 사운드로서 이제 뭐 가요나 팝에서 홈홈도 되게 좋거든요. 뭐 이렇게 따뜻한 음악에서 시원하게 나올 때 시원하게 나와. 그래서 내가 험싱싱이 메인인데 홈홈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 이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냥 뭐 기타에서 내가 바라는 게 그대로 나와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스 10이 갖고 있는 포텐이자 우리가 아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기타를 험험을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게 되는 그 기타 사운드의 구성은 험, 싱싱, 험인 거예요. 그죠. 다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싱글톤이나 이런 것들에서 험, 싱싱에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험험의 다이나믹스 10에서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험험을 사더라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그렇죠. 있는 아재 프리미엄 험을 사면은 진짜 돈값은 제대로 한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일단 밴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기타 솔로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드라이브 백킹도 보면은 여러분 딱 나오는 순간 존재감도 있지만 너무 소리가 뾰족해서 듣기 싫다거나 물론 이거 뭐 톤을 잡기 마련이겠지만 그냥 딱 나와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과하게 가려면 또 과하게 갈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지금은 지금 다른 악기들이 없다 보니까 좀 백킹 사운드가 근데 훨씬 더 줄이면은 네. 이 사운드를 채워주는 그 맛도 잘 나고 아주 안정적인 하이게인 사운드 뽑을 그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솔로 듣기 전에 이 초반에 나왔던 이 클린톤만 한번 솔로 들어볼게요. 네. 아예 좋습니다. 드라이버 백킹만 또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죠? 뭐 그냥 정말 안정적인 소리. 네. 자, 그러면은 다 뮤트하고
기타 솔로만 반주랑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 기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도 헷갈려요. 그 우리가 험버커 사운드를 논할 때 깁슨 레스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서 녹음을 했을 때 와 그래 이거다라는 지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시간에 재즈 마스터를 해서 인 효과도 있고 뭐 이제 장르적 특성도 있지만은 이 슈퍼스트에서 나오는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참 이게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 트랙 한번 쏙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마음이 편해지는 익숙한 사운드의 향연. 네. 오늘 이렇게 다이나믹스 10 스위치가 장착된 험험 들어간 모델 아재 42P1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험싱싱으로 구성된 다이나믹스 9의 아재 2204B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66만원, 그 다음에 339만 9천원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꽤 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두 배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프레스티지가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던 것보다 뭐 가격대적으로는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금만 내가 150만원 예산을 준비했다가도 조금만 더 마음 먹으면 100만원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너무 그냥 다른 영역에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약간 노력하면 갈 수도 있는 옵션이라 생각하시고 비교용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2204B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